예쁘게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임팡균! 임팡균 전화해볼까? 장균 어디야? 얼마나 걸려? 오케이. 창균이가 머리를 밀어주러 오고 있고, 어제부터 날 면도기로 면도하는 방법 다시 연습하고 있고, 맨날 전기 면도기를 몇 년 동안 썼어가지고 날 면도기로 면도하는 그걸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그냥 잘 밀리더라고 생각해도. 아, 머리 좀 길긴 했어. 빨리 잘라야 돼. 라이터 있어요? 불타버려. 왼쪽에 넣으면. 아, 그 지금 유행하는 그거 아니야? 불 타버리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좀 수고하시죠. 어우,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기영사 임창균입니다. 아, 제가 오시게 된 특별 손님인데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기현사님! 류선생님! 네. 일로 오시죠! 네. 카타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어떤 스타일인지 안 물어봐요? 대충 진작에 가서 네. 스타일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두피 상태 굉장히 깨끗하시네요. 예, 예. 근래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조금만 에어컨 좀 줄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또 머리 짧게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샀는지 아세요? 뭐 샀나요? 그 탑투 토 워시라고. 그게 뭐지? 탑부터 토까지 한 번에 탑투 토 워시라고 그 이제 한 번에 막 얼굴까지 다 하는 그거 샀습니다. 그래도 뭐 비누나 폼클렌징 같은 거 하나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전화 안 해주세요? 아, 이거 원래 제가 하는 거라. 아, 예. 네. 아, 맞다, 이거 해야지. 아. 아니, 안에 저걸 해야죠, 선생님. 안에 짧은 걸 하고 그걸 해야죠. 가운 입으실 거예요? 아니, 그걸 커버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아,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처음이라서 미샵을 여기 안으로 안 들어가게 꽉 쪼아면서 해주세요. 앉으시죠. 아, 선생님 초보시네요. 원래 손님이 해야 돼요. 제가 해요? 네. 네. 커터 씨, 꽉 쪼아면서 해주세요. 괜찮으세요? 예, 예. 쪼여요? 네. 밀어봅시다. 좀 됐어? 아, 뭐 영상이야? 아니. 아, 뭘 그걸 찍어. 기분이 어떠세요? 뭐 딱히 뭐 별 생각 없어요? 예. 별로 안 뛰네. 일단 여기 찍은 것부터 싹 잘라버려. 과감하게 싹 잘게요. 네. 와우. 와우! 아, 오늘 머리 감고 머리에 에센스 바르고 왔는데 왜 바르고 왔는지. 어, 와우. 야, 선생님, 가위질 좀 서투신데? 이거, 문구점 가위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 아, 모나미 가위? 귀여운데요? 아, 이게요? 네. 어때요? 삐까치. 저도 가위 한번 주실래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앞머리? 앞머리. 어우, 난 이제 됐어. 어우. 와우, 이 쇼피 뱅? 잘 어울리는데? 오, 잠깐만. 귀엽다, 이거. 쇼피 뱅? 어, 이거 어때? 요즘 스타일이잖아, 이거. 이거 약간 2080년쯤에만 유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짝 이 라인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no, no, no. 그냥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사진 찍어야 돼. 귀여운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네, 갈게요.
뭐요? 어떻게 할 거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갈게요. 네. 어디서부터 갈까요? 고속도로 이렇게 갈까요? 네. 앞에서부터 뒤로 밀어주세요. 오케이! 고속도로 앞에서부터 뒤로. 여기서 갈게요, 첫 피뱅부터. 네. 오우. 어우, 나 잠깐만. 머리에 가르마가 나 있네? 내가 하도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숨쉴게요. 네. 오우, 깔끔한데? 오, 선생님. 목소리가 괜찮은데요? 그래도 긴장했나봐요. 저런 게 싫나봐요, 이제. 어때요, 지금까지? 깔끔한데? 나 한번 만져보자. 오우! 반삭 저 느낌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머리결 좋다, 되게. 아니, 문제가 많이 봐야 되는데, 이 까까머리. 아, 선생님, 재미 주셨나 본데. 아, 선생님. 네? 그 머리 미녀는 순서가 약간 희한하네. 그 옆머리 좀 밀어주실래요? 오케이. 거기, 아, 더 밑부터. 더 밑부터.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 고래부터?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부터 쫙 밀어주세요. 스펀지. 아, 스펀지. 오, 너무 많이 나와, 머리카락이. 와, 나 갈 때 짧은 머리 해야겠다. 짧은 머리? 어. 약간, 내 머리가 원래 약간 육각형이었나? 여기 커다. 내가 여기를 안 잘랐어. 옆에가. 내가 여기를 안 잘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빨리 잘라줄까? 아, 살짝, 어. 좀, 어, 이거 빨리 잘라줄게. 고기가 좀 흉하다, 야. 와, 그런 나루가 부자세요. 네. 그래서 밀어도 이게 끝이 안 나요? 네.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 아니, 여기 좀 밀어주세요. 거기 좀. 와, 진짜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 네, 왼쪽, 오른쪽. 본인 날려줘요. 알려줘 이렇게. 형 머리를 많이 가지면 처음이다. 나 약간 한참 좀 굳어 보이지 않아? 형이 잘 어울리는데? 잘리는 게 없어요. 아, 좋아요. 여기 옆머리, 아, 뭐야, 가위 왜 들어요? 귀 넘어오는 친구들. 아, 그거는. 깔끔하게. 아, 그, 아 그거는 전문, 전문. 아, 예, 제가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한쪽만 할게요, 한쪽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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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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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거 원치 않으세요? 아, 예, 아니, 아,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럼 이제 손님 뜻대로 해드릴게요. 예. 네. 형 잘 어울린다. 나? 주상이 완전 땡글땡글하네, 그냥. 힙한데? 어, 힙해. 좋은데? 스크래치 안 돼, 때? 홍대 한번 가야 되나? 스크래치 돼도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이제, New Era 이제 뒤로 딱 쓴 다음에 이제. 옆머리 좀 잘라줘. 아, 그건 너무 군인이잖아. 이건 너무 군인이잖아. 이문학 선수가 너무 군인이야. 형, 여기 가르마가 있어. 어, 가운데, 이거 봐. 여기 이렇게. 여기는 시원하겠다. 어. 진짜 약간 홈상이 굳어 보이는데. 올바해. 올바. 올바. 반삭 처음 봐? 아, 민혁이처럼 머리가 그나마 조금 길어야 좀 더 보기 괜찮겠다. 긴장되시죠? 하나 드세요. 어, 아저씨. 네? 얼굴에 스크래치 다 나겠어요. 어, 형원이가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거 몇 시지? 이제 일어날 때 되지 않았나?
나 어쩜 이렇게 동그랄까요? 머리가? 민혁이랑 주원이 봤던 거 내가 더 동그란 거 같은데? 맞아. 형이 제일 동그란 거. 형이 축구공만은 반프로 같아. 나 브랜드가 왜 이렇게 길어?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좀 부담스러워. 여기만 기니까 좀 이상해. 브랜드로 조금 밀어볼까? 여기 밑에랑 여기도 여기 밑에만 좀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나이 좀만 더 들고 나 수염 안 밀면 브랜드랑 붙을 것 같아. 이렇게? 진짜 될 것 같아. 그럼 나쁘지 않아. 힙합하는 사람 맞지? 제대하고 힙합이라 할까? 야, 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단사도를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씻을 때가 미쳤어요. 폼클렌징 하다가 머리 한번 닦아볼까요? 그냥 이렇게 슉슉슉슉 하고 그냥. 근데 진짜 길다. 집가서 형 박박 해야겠다. 기구마 해야지. 박박 씻어야지. 기구마. 근데 와 형이 제일 짧게 들어가는 것 같아. 다른 멤버들 멤버들 다 이러지 않았어? 아니야 이것보다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긴머리 일정이 제일 하면 안 돼요.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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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거 생명, 생명. 와우. 괜히 민상 쓰네. 어우, 좋았어. 저 정세 쪽 좀 보여주실래? 좋았어. 좋아요. 괜찮지? 갓 태어난 머리 같지 않아요?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민혁이 정도는 잘하면 그때는 좀 해볼만 한데 민혁이 휴가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따오더라고. 적당하게 나오겠습니다. 방금 하는 거? 저거에 MX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럼 이제 저 반항하는 줄 알아. 아 여기 MX, MBB MBB, MX What's up, MX? 너 내가 너 들어갈 때 해줄게. 아, 정훈이 형 또 이제 나 머리 자르고 잘 크게 얘기하면 야, 벌써 야, 이게 라인이 말이야, 응? 와가지고, 에이? 벌써 지겹다. 요새는 너무 빡세게 하세요. 형 팔에 있는 털도 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거기 내 자존심이야. 알게? 응. 또? 간다. 잘 놀고 와라. 아, 미용사, 미용사. 아, 예. 제가 잘랐어요. 내가 잘 잘라줬네. 이거를 뽑고 가야 된다. 아, 그럼. 당연하지. 어이. 형, 내가 가져가. 고양이 모자 만들어줄게. 내일 또 가면서 마지막 또 쉼터를 쉼터를 가지고 내일 또 마지막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찍어야겠다. 근데 이거 약간 징그러운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뭘? 짐 챙겼어? 아직 안 썼지? 어, 대충 다 사고 다 이제 정리만 해놨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 민혁이가 사준 가방에다 이제 옮겨 놓아야지. 오케이.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아, 형원이 갈 때도 몇 명 없네? 나랑 형이 형 둘이? 어. 둘이 있지, 둘이. 형 갈 때가 제일 없어? 아, 내가 갈 때가 제일 없어. 겹쳐가지고. 너는 몇 살인 게? 25 살. 전 마크에 25 써있어. 밤에 형이 전화 왔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 이랬어. 나 25사단 했더니 야 내가 25사단 나왔어 이거. 아 진짜? 형제가 똑같은 사단은 근데 이거 좋아요 형. 지금 이거 알람 왔다고 올린 거예요. 핸드폰에 연결돼 있어. 민혜가 보더니 야 이거 좋은 너 좋은 시계 낀다 이러고. 또 나왔어 속에? 아니 이거 숙소에 한참 있었어요. 나 이거 시계 이거 끼고 가려고 했더니 보더니 야 시계 좋은 거 끼고 가네. 야, 창규 갈 때 다들 진짜 이거 한바탕 하겠다. 이거 진짜 시어머니 4명. 아, 야, 신나게 털어줘야지. 저 그 생각 하긴 했어. 내일 이 시간이면 내가 군대에서 자고 있겠지. 애들이랑만 친하겠지. 다 어리니까 애들이. 냉지에 발 붙여서 친해지더라고. 아, 시간이 빠르긴 하다. 션우 형 보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용산 가가지고 신화 보내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로라고 대단히 벌써 5개월 됐어. 아니 주원이 겁나 웃긴 게 너 전화 왔어 주원이 형. 어. 전화 가져와. 매주 전화 와서 내 기분을 살펴. 형 오늘 기분이 어때? 형 다음 주인데 기분이 어때? 그저께인가 전화 왔어. 형 내일 먼저 기분이 어때? 계속 물어봐. 잘 하고 있대.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아 배고파. 그러게. 배고파. 안녕하세요. 됐어. 형 잘 어울린다. 형도 두상 이뻐가지고. 나 진짜 세상 제일 동그래. 어. 나 두상이 진짜 그냥 완전 원이야. 엄청 동그랗다. 천우 형 원이 형 맥주 포 있다. 어 맥주 포 있어. 전화 왔어 다. 천우 형 거의 뭐 비몽사몽으로 전화 왔대. 아 경현아 들어갔냐? 그래서 어? 내일 아침에 가 여기서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졸려서 다시 이거 너랑 통화하고 다시 잘 것 같다고. 비슷하네. 형님 너 그거 뭐 초에 페스티벌 뭐 나가는 거 몇 곡 해? 7곡, 8곡. 나도 8곡인가 7곡 했던 것 같아. 재밌어 근데 나는 처음에 가가지고 사실 8곡 하면 노래 8곡 하면은 30분도 안 되거든? 어. 야 나 1시간 어떻게 채우냐 했는데 몰라 가니까 할 일이 많던데. 재밌었지. 진짜 고마워. 야, 주원이 저도 잘하려나? 지금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난 지금 역경 서진이는 그런 느낌이야. 어머님들도 다 연락 오고. 제가 뭐라고? 니가 제일 안 걱정되는 놈이야. 발표 막 많이 하고 상점 가면은 이제 전화 1분. 야, 아니, 그땐 전화 1분이. 천우 형은 하는데, 이게 활동하는데. 현주에서 주원이한테 전화 왔을 때. 내 1분이었는데, 1분 하다가. 형, 여기 밥이 너무 잘. 아 구현이? 어 웃겼어 그렇게. 천우 형 전화하는데 정원아 좀 쟤 좋아? 괜찮아요. 어 밥이 너무 맛있어 뭐 얘기하면 어 여기 밥이 너무 잘 하고 언제 주말에? 응 토요일날 그 핸드폰에 또 어플 깔지 않아? 내가 알기로 어플 깔아서 캡처 안 되고 사진 찍는 거 맞고 막 이런 어플들 있잖아. 근데 이거 갖고 왔어. 그거 챙기라고 써있던데 준비물에? 잘 때 그거 끼고 자라고. 애들 코 겁나 볼까봐 이거 갖고 왔어. 힘들 수 있어. 이만큼 가져왔어. 여기서 샀는데 팔꿈치랑 무릎 부위도 이렇게. 네, 지금은 밥을 다 먹고 부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버블에도 이미 다 얘기했고 약간 뭐 놀러 갔다 온다고 생각해야 더 뭔가 있기도 편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빨리 편해져서 물론 나이 차이는 좀 나겠지만 그래도 가서 좀 친해져서 빨리빨리 안에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연락 오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잘 있다 오지 않겠습니까? 창규 씨 제일 몬스타엑스에서 마지막 주자를 밟게 될 텐데 예예 예. 이렇게 형들 다 보내는 기분이 어때요? 형 이제 제 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도 있고 얼마나 정말
활동할 거라는 생각. 내가 봤을 때 창균이 갈 때 되면은 진짜 그걸로 한 1시간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몰래 군대를 가는 거 해야겠어 그것 때문에. 벌써 생각나. 창균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게에서 다 같이 먹게 이러면서 웃겠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이가 사준 가방 가지고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여기 있고 또 딴 데로 가겠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다 하는 거니까 잘 건강히 다닐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뭐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고 저희 못 먹어도 그것도 나가니까 그때까지 잘 계시면 금방 나올 거. 갈게. 조심히 하고. 아, 나 그래서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알아요.